근데 왜 ETF LP가 손해가 났을까? ETF LP들은 유동성 공급만 하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금액이 크게 났으니까 지금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ETF가 우리나라에 6월 말 기준으로 737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135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증권사들이 나눠서 샀다 팔았다 호가를 다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낼 수 딱 들었을 때 없을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도 ETF LP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안 하면은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요인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테이바랩 강승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이요. 신한증권의 1,300억 원 손실 사고, 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공시를 통해서 상장지수펀드 LP 유동성 공급자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이 앞서서 네,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일단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 뉴스가 지금 보고됐다고 했던 게 11일 날 보고가 네, 됐고, 어저께 이제 14일 날 금감원에서 이제 현장 검사를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지만 ETF도 알고 저희가 이제 LP란 단어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손실이 나지?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이제 1,300억이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3일 만에 바로 이제 현장 검사를 또 나가고 네,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맨 마지막에서 이제 이런 뉴스들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아무 손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증권사의 문제다, 그래서 투자자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뉴스들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문제는 그냥 이 8월 5일인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우리나라 블랙 먼데이. 네.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너무 많이 빠진 거죠. 8% 이상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뭐 IMF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거 왜 빠졌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빠지면서 발생한 게 주식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서 보면 조금이라도 올라온 상태긴 하지만 네, 이때 빠진 거 대비해서 단기 파생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날이 만기거나 LP거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은 손실이 그냥 실현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날짜에 이제 운용사들 몇 군데는 옵션 매도했다가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소송이 또 걸리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신한에서는 LP 관련해서 손실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이제 1,3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제가 이제 9월 12일 날 적어놨는데 9월 10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포지션을 끌고 가려고 해도 만기일 날은 접어야 되잖아요.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또 지나갔고, 그러면서 보고를 된 건 10월 10일.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 기간만큼 안에서 뭔가 이 회사 안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냥 근무했던 다른 외국계 사례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ETF LP가 그럼 뭘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LP가 유동성 공급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자 팔 적걸 두 개를 다 내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사람들이 ETF 투자자가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그리고 보통 이제 주식들이 갑자기 호가가 비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작전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에 반해서 ETF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래소가 규제 준수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는데, 거래소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지켜라, 그다음에 괴리율, 그러니까 사자팔적거가 아무리 변해도 실제 가격보다 너무 많이 벌어지면 공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못되게 네가 막아라, 그래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놓은 장치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면 현물과 이제 ETF와 왔다 갔다 하는 거래들도 너네들은 해도 돼, 이렇게 딱 승인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P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이제 ETF를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이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분해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의 ETF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사자팔자 효과를 좀 줄이고, 그래서
손님들, 그러니까 매매자들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샀다 팔았다를 저렴하게 사자 팔자 호가를 좀 줄여서 해라. 이게 원래 유동성 공급자의 전체 그 미션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왜 ETF LP가 손해가 났을까? 거기다가 이제 1,300억이면 너무 큰데, 그리고 보통 ETF LP들은 LP란 뜻은 뭐냐면 유동성 공급만 하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금액이 크게 났으니까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제일 첫 번째로 지금 ETF가 우리나라에 6월 말 기준으로 737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135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증권사들이 나눠서 샀다 팔았다 호가를 다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낼 수 딱 들었을 때 없을 것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기계들이 내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도 ETF LP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안 하면은 해지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요인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LP들의 역할과 책임, RNR이라고 부르죠. Role and Responsibility. 그래서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운용사라면은 이제 네 자산을 운영하는 건 고객 자산과 분리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그것처럼 세일즈, 그다음에 롤 자체가 이제 자기 자본을 운영하는 건지 시장 조성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한도. 실시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 기계 자체에 대해서 아예 주문이 안 나게 막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증권사들에는. 근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1,3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손실이 나긴 어려우니까요. 그다음에는 미드오피스. 미드오피스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프론트 오피스, 미드 오피스, 백 오피스라는 세 가지로 해서 관리가 돼요. 서로 크로스 체크 하려고. 왜냐하면 장외 파생 상품들은 이제 계약서로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너무 크게 발생이 되고 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이미 과거에. 뭐 속쟁 같은 경우도 그랬고, 네. 기타 많았었거든요. 과거에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는 프로세스가 다 셋업이 돼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여기서 뭔가 미작동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엔 맨 마지막에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모랄 해저드. 거래가 그렇죠.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걸 은폐하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막아서 터졌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LP 시장 조성 거래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계략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사자 팔자 호가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여기다 사자 팔자 호가를 다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도 이제 사줘야 되고 파는 사람한테는 사줘야 되고 파는 사람한테는 사줘야 되고 두 개를 왔다 갔다 다 해야 되니까 실제로 증권사는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계속 팔아야 되고 파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계속 사기만 해야 되니까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뒤에 가서는 헤지 거래라 그래서 장내 파생, 장외 파생, 주식 전체 바스켓을 매도하기도 하고 이런 거래를 해서 산 것만큼을 밖에다 팔아요. 또는 판 것만큼을 밖에서 도로 사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안에 이 ETF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 매수, 뭐 외국인 매수 매도 동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이 ETF LP들의 포지션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세틱 LP라는 게 있고 선물 ETF, 신세틱 지수로 돼 있는 ETF들이 있고 또 선물로 이용한 ETF들이 있고 현물을 이용한 ETF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류도 ETF가 네네. 많거든요. 근데 이거 종류에 따라서 거래 방식이나 헤지 방식도 다 달라요. 그래서 신세틱 같은 경우는 맨 뒤에는 외국인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예. 지수만으로 거래를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바스켓에서 주식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다 이제 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하고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그냥 퉁쳐서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서 또 이제 차익 거래 뭐 바스켓을 주식을 다 산다거나 네. 한 다음에는 또 ETF 운용사한테 ETF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넘겨주고 이러면서 이 고객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보면은 이제 딱 보시기에 이 증권사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는 사람이 있거나 파는 사람이 있는 걸 받아다가 시장에다가 커버를 해서 없애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거에 맞춰져서 너는 시장조성자야 라고 하고 시장조성자는 등록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거래소에. 그래서 이걸 뭐 다른 걸 못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이게 고유자금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돈을 버는 일과 중개, 브로커리지, 수수료, 시장 조성 이런 걸 통해서 버는
수익이 완전 분리가 돼 있고 역할이 다르거든요. 책임도 다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기 두 개가 믹스된 경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럼 여기까지 조금만 쉽게 이제 가보면 네. LP, ETF, LP의 목적이 수익에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유동성 공급? 유동성 조성에 공급을 좀 더 많은 거예요?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쟁점이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좀 벗어나서 수익을 너무 내려는 불법, 편법적인 거래가 있었나 이 부분에도 좀 쟁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편법이라는 네. 표현보다는 네.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많다 그랬잖아요. ETF가 네네.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유동성이 적은 것들은 증권사가 손해를 계속 봐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 거에 대해서 수익을 봐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처럼 손실 보는 게 있고 이익 보는 게 있어서 섞여서 수익을 보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거는 네. 내가 그냥 샀다 팠다 헛걸 딱 대놓으면 고객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이거 차이만큼 계속 수익으로 벌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매수만 계속하거나 한쪽에서 매도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기만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뒤쪽에 갔다가 헤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헤지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 하기 때문에 한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완전 브로커리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LP가 수익을 추구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 지위를 좀 이용한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것도 지금의 네. 상황이긴 하잖아요. 상황이 많죠.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유동성이 적은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벌려서 사자팔자 효과가 벌어져 있는 상태로 억지로 유지를 하는 거고 유동성이 좋은 것들에선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거기서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하이프리퀀시 네. 매매라는 형태로 따로 관리를 하는 전략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제로 매매들을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유자금의 운용이냐 중개의 의무냐 이 R&R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고유자금을 하는 거는 뭐 리스크 가지고 내가 수익 많이 내겠다는 건데 반해서 브로커리지나 수수료나 LP는 한도도 작고 예. 그다음에 수익도 좀 다른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믹스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시간 한도 관리. 네. 보통은 이제 실시간 한도 관리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포지션이 저절로 들어가고 부킹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샀다 팔았다가 자동으로 되면서 사람이 못하죠.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 거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뉴스에서도 보면은 뭐 수합, 에쿼티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장애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순익을 은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건 이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외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론트 오피스, 미드 오피스, 백 오피스가 완전히 다르게 구분이 돼 있고 누군지도 몰라요. 서로 이메일을 보내면서밖에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 프론트 오피스라는 게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장 조성하는 사람들이 장외 파생으로 뭔가 거래를 하면 외국계랑 그냥 직접 거래를 하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 장외 브로커가 미들오피스나 백오피스 쪽으로 이메일로 다 보내줘요. 아 이런 거 거래했어요. 컨퍼메이션이에요. 라고 보내요. 그리고 증권사 프론트 오피스는 내가 거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M1한테 미들오피스에 보내줘요. 그러면은 아 밖에서 온 것과 안에서 온걸 비교해서 두 개가 같구나 확인하고 아 그다음에는 시스템에다 넣어요. 이거를 프로세스를 하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에 있어서 그냥 운용하는 사람만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사한다, 리콘사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리콘사일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증거금을 체크를 해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증거금을 비슷하게 넣고 있나. 그리고 이쪽에 너 돈 더 넣어. 아니면 너 부족해. 한 달 지났어. 더 넣어.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거 할 때 잡힌 것 같아요. 그걸 통과를 못한 거죠. 그 전에 이제 진짜 이제 위법적으로 숨기면서 잘못된 여기서 리콘사일을 못한 거죠. 대사를 안 하고 부킹을 해서 손익을 은폐하고 있다가 실제로 만기가 되거나 매월 담보 관련해서 증거금을 계산해서 돈 넣으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늘릴 게 없는데 라고 했더니 돈 넣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거래하지 않았던 게 거래된 게 있었고 그러면 손익이 은폐된 게 찾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 감사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독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얘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할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물론 뭐 아직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난 사항도 아니고 이제 해야 될 해야 거기 때문에 상황이죠.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하나는 또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있죠. 네. 불법 공매도 얘기가 되게 많죠. 네. LP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매도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 합법 공매도를 하게 해주는 곳이 LP예요. 그러니까 파생 LP가 됐건 ETF LP가 됐건 그 LP들은 등록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 합법 공매도를 해도 돼 너는 대신에 합법적으로 해 꼭 다 뭐 빌려서 하고 뭐 등록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가 같은 경우 밀어서 팔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규제를 계속 지키면서 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는데 여기는 해도 되게끔 어느 정도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란 단어도 숏셀링이란 부분을 차입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매수 매도가 다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시장 조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매수자가 계속 사서 올라가면 나는 계속 팔아줘야 되는데 그게 공매도잖아요. 없는데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매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그거를 주식 바스켓을 다 사서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운용사한테 ETF 만들어줘 이 주식 줄게 그러면 주식을 다 넘겨주면 ETF를 주고 ETF를 받아서 고객한테 ETF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ETF가 그냥 단순한 주식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는 주식 200개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LP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예. 그러면은 이걸 못하게 할 공매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차입해놓고 한 정상적인 합법적인 공매도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공매도란 쪽으로 포커스해서 보시기보다는 시장 조성을 하려면 공매도는 어쩔 수가 없다. 왜 사는 사람이 많으면 팔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네. 난 것에 대한 조사도 물론 과정이 어땠는지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이번엔 손실인데 이익이 났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과정도 괜찮았나?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럼요. 물음표를 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네.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저런 손실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LP에서 네,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풀합성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본 거래하는 것처럼 리스크를 많이 졌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랬다가 급락할지를 모르고 급락을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겠죠. 월요일 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든 실제로 움직인 차트 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도 이미 올라갔을 때 시장 조성을 하다가 뭔가 포지션을 잡았다면 내려가니까 손실이 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물타기를 했거나 뭔가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뭔가 트레이딩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LP 업무보다는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타팔았다 업무를 더 해서 돈을 벌어서 손실 난 걸 메꾸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걸 해서 이제 하룻밤 자거나 월요일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갔더니 8%가 빠지니까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났을 거고 손실액도 너무 커진 거고 그러면 네. 그 커진 거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한 달이 넘어요. 지금 벌써 8월 5일 날 일어났었던 일을 지금 10월 10일 날 보고가 된 거잖아요. 제가 10월 10일 써놓은 게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00억도 지금까지 추정인 거죠? 확정이 아닌 근데 거잖아요. 근데 뭐 공시를 한 거니까 제 생각엔 더 커지지 않지 않았을 것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정리를 했을 것 같고 신한 내에서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해놨지 그거를 막 열어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열어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공시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숫자가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크게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뭐 옵션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숨기려고 했냐 숨기려고 하지 않았냐 손익을 은폐하려고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걸 왜 회사가 몰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LP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많이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나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냐. 그래서 뭐 나에게 임팩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고유 자금이니까 그냥 신한 손익에서 없애면 되는 거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네.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할 때 실제로 호가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런 걸 못하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공매도 더 못하게 하고 더 못하면 사자 팔자 호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거나 팔 때 비용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에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내가 거래할 때보다 불리하게 거래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적은 이번에도 딱 느끼는 게 유동성이 적은 ETF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NAV, 그러니까 현재 ETF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고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가격보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거나 한 것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ETF는 다 이게 적정가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사자 팔자 호가 차이,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양쪽에서 내가 뭐 얼마를 사겠다라고 하면 이쪽 사자 팔자 호가에 몇 개 정도 주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시장을 조성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ETF는 되게 안전해 주식보다 이런 느낌이 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라서. 네.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작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자율성을 좀 과하게 트레이더에 그 자율성이라는 인정한 거 아닌가? 자율성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RNR 그쵸. 책임 네. 여기에 문제가 되게 이제 줄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국내 사회에서도 있었고 외사에도 있었지만 그 자율성을 어디까지 주는 게 맞냐? 그래서 보통은 한도라는 걸 줘요. 하루에 그러니까 리스크 한도라는 게 있고 자금 한도라는 게 다 있어서 그 관리 한도 안에서 있었으면은 손실은 저렇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그 관리 한도를 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어겨진 거를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 이슈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느 매니지먼트까지 알렸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담당 직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담당 대리가 있다고 치면은 매매는 대리가 하지 뭐 팀장이나 임원이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했는데 위로 레포팅을 했을까? 잘. 그 위에다 레포팅을 했다면 당연히 다 접으라고 했을 거고,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뭐 한 몇십억, 몇백억 수준에서 끝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LP면은 적당하게 보고를 했다면 몇십억, 많으면 한 100억, 200억 뭐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 다시 살려보려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매매를 계속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살아나고 손익이 더 나빠진 상태가 돼서 그게 걸려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발생한 게 한 번에 누적돼서 나와서 1300억이 됐지 당일 하루에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문제다. 그러면은 결국 국내 LP를 하거나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리스크 관리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결국은 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뭔가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파생상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매번. 너무 반복되고 있어서요. 네, 반복되고 네.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제 이걸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려면 리스크를 많이 져야 되고, 근데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관리 비용이라는 게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회사 매니지먼트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좀 염두에 두고 네, 네.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사항들 좀 정리를 몇 가지 앞서서 해주신 것까지 종합해 좀 해주시면 네. ETF는 주식의 합산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안전한 자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변동성이 큰 ETF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변동성이 큰 ETF일수록 LP들이 LP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자 팔자 호가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보다 현재 가치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TF들이 현재 가치보다 싼 것들이 있을 때 것도 있고 비싼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싸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적다라고 생각되는 ETF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장기 투자라면 모르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서는 최대한 사자팔자 효과가 적은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사자팔자 효과가 이제 큰 거라면 최소한도 뭐 내가 이건 사면은 한 1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 정도 뭐 호가 차이 정도 내가 손해가 봐도 상관없어. 이 정도가 되는 정도의 ETF들을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ETF 자체도 종류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LP는 이거는 프로세스의 문제인 거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ETF 자체들도 잘 자산 배분 형태를 구분하셔서 뭐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뭐 상품, 유가형이든 이런 종류들을 하실 때 이제 매매를 해서 포트폴리오 형태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